기출문제 238선 네 번째 교과목 컴퓨터 그래픽스 교과목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그래픽스는 181번부터 238번까지 문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81번 문제부터 우리 순서대로 풀어볼까요? 자, 181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 세대를 나눈 후 기억 소자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세대별 주요 소자에 관련돼서 우리 이론 정리 한번 한적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떠올리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진공관이었고 2세대 트랜지스터, 3세대는 IC, 4세대는 LSI, 5세대는 SVLSI와 바이오 소재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1세대는 진공관부터 되었으니까 지금 딱 보니까 진공관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먼저 나온 게 동그라미 4번 바로 딱 체크가 다 바로 되네요. 그래서 진공관, 트랜지스터, IC, LSI.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의 특징 중 실용 효과 면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 자, 컴퓨터의 특징 중에서 실용 효과 면에서 가장 낮은 것.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결과다. 자동적인 반복 처리 결과. 창조적인 사고의 반복? 오, 컴퓨터가 창조적인 사고의 반복은 아직까진 조금 어렵죠. 영구적인 기억 처리. 아직 컴퓨터는 조금 반복적인 사고 처리나 영구적인 기억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창조적인 작업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18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83번. 다음 컴퓨터 연산의 기억 단위의 크기가 바르게 설정된 것은? 이것도 문제가 간혹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 바이트, 뭐 비트, 바이트 이렇게 순서 했었죠. 그래서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요 순서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하게 탁탁탁탁 나오지 않고 중간에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쭉 그냥 적어 놓으시고서 순서대로 맞춰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메가바이트가 빠지고 테라바이트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18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4번은 다음 중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각도를 사용하여 좌표를 나타내는 좌표계. 우리 좌표계 여러 가지 좌표계가 있지만 극좌표계하고 직교좌표계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요점 정리해서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는 임의의 점의 위치를 원점으로 해서 거리와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정하는 좌표계를 얘기하고 직교좌표계 같은 경우는 좌표계에 나타난 점을 원점으로 해서 X, Y, Z 값으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얘기했죠. 그래서 거리와 각도를 이용한 좌표계. 그래서 여기서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와 각도를 나타내는 거 무엇이냐? 극좌표계.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각도를 나타내는 좌표계, 극좌표계. XYZ 값을 나타내는 거 직교좌표계. 대부분 이두 개의 좌표계가 문제가 나오니까 그 비교해서 거리 각도면 극좌표계, XYZ 값 직교좌표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85번으로 넘어가면 다음 중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되게 쉽게 여러분들 문제 맞힐 수 있는 거죠.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뭐 중앙 처리 장치 종류를 물어보는 거 문제 꼭 한두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쉽게 문제 맞히실 수 있어요.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태블릿, 라이트펜, 자기 디스크, 디지타이저. 자, 우리가 요즘에는 자주 쓰진 않지만, 자기 디스크나, 뭐, CDR, CDRW, 이런 것들은 저장할 때 쓰는 장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쉽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186번.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네요. 중앙처리 CPU에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의 속도는 CPU의 속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컴퓨터 속도에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거죠. CPU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되는 거다. 구성 요소이며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CPU는 크게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출력 장치로 이루어진다. 자, 그럴까요? CPU는 보통 컴퓨터의 머리에 해당되는 장치고, 자료 정보를 교환, 분석, 처리하는 장치. 크게, 기억, 연산, 제어, 이런 거. 출력 장치는 아니죠.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CPU는 계산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명령어를 시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얼른 체크하셔서 표시. 187번. 17번. 기억된 정보를 읽어낼 수는 있으나 변경시킬 수 없는 메모리. 메모리 종류가 우리 몇 가지 있었죠, 메모리. 램이냐, 롬이냐, 이런 것들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된 정보를 읽어낼 수 있으나 변경시킬 수 없는 메모리고, 주로 부팅 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변경될 소지가 없는 데이터 메모리로 사용되는 거. 자, 이거를 롬이라고 했습니다. 롬이 바로 이거죠. 기억된 정보를 읽어낼 수 있으나 변경시킬 수 없는 메모리. 요거 여러분들 롬에 대해서 롬이 무엇이지? 요거 간단하게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램에 대해서 나왔어요. 다 용어가 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죠. 램. 자, 램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은 램이 무엇이길래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가 바로 램이다. 램은 휘발된다. 빨대는 메모리예요. 읽기와 쓰기가 자유롭다. 읽기와 쓰기, 라이팅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하다. 응?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 기억 장치라고 하면은 램을 얘기한다. 정보를 읽기만 하는 기억 장치다.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기도 가능하다는데, 라이팅만 하는 게 아니라 읽고 쓰고. 리딩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네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기도 가능해야 된다. 얘는 읽기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읽기만 한게 아니라 쓰기도 가능해야 되니까 요거는 틀렸다. 저장 혹은 지움 등의 명령에 의해서만 읽혀지는 휘발성 메모리다. 휘발성 메모리, 정보를 교환 처리하는 기능이 있고 입력 장치로부터 제공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9번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프로그램의 권장 메모리가 시스템 내에 실제 램보다 커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올바른 해결 방법은 자, 메모리가 커서 사용할 수 없어요. 램보다 커서. 그래서 어떤 거 한다. 가상 메모리 이용한다죠. 메모리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가상 메모리 이용하면 되지요. 가상 메모리를 이용한다. 190번. 다음 중 화상 이미지를 표현하는 출력 장치로서, 출력 장치, 출력 장치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화상 이미지를 표현하는 출력 장치로서 그래픽 카드의 신호를 받아들여 시각적 형태의 영상물로 나타내 주는 거. 출력 장치인데 시각적 형태로 영상물로 나타내는 거. 자, 시각적 형태로 영상물이에요. 영상물. 영상물로 나타내는 거이 중에서 뭐가 있을까? 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스캐너. 자, 영상물이 내는 뭐가 있을까요? 모니터밖에 없겠죠. 다들 영상물은 아니죠. 다. 예, 그러니까 2D 멈춰져 있는 것들인데 영상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뭘까요? 모니터죠. 191번. 다음은 어떤 출력 장치에 대한 설명인가? 출력 장치들인데 출력 장치 중에서 어떤 출력 장치인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프, 지도, 도표, 도형, 건축용 캐드, 도면 등을 출력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사용된다. 깨끗한 선과 면으로 출력 결과가 깨끗하다. 보통 A0 크기로 대형 출력을 하는 출력 장치. 대형 출력을 하는 출력 장치다. 거기서 이렇게 딱 느낌이 오죠? 대형 출력하는 출력 장치를 우린 플로터라고 불렀죠.
자, 19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2번. 다음 중 그림이나 사진 등을 필요한 부분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는 그림이나 사진을 컴퓨터에다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처리해서 처리해줘서 입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뭐? 스캐너. 그림 사진을 컴퓨터로 불러들이게끔 만들어주는 거. 스캐너죠. 스캐너. 193번. 모니터에 나타난 도형이나 그림을 35mm 슬라이드에 저장하는 출력 장치는 35mm라고 하면은 우리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 뭐 35mm 이 치수만 봐도 떠오르는 게 바로 필름 사이즈예요. 필름 사이즈. 35mm 하면은 아, 필름 사이즈가 딱 연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플로터, 필름 레코더, 레이저 프린터, 스캐너. 자, 35mm 필름 레코더. 35mm 하면 우리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필름의 사이즈. 필름 레코더구나. 194번. 다음, 유닉스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우리 뭐 도스, 유닉스, 그리고 MS 뭐 그리고 iOS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의 그 중에서 유닉스에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서 유닉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제죠. 자, 유닉스는 1969년 미국 AT&T의 벨 연구소에서 켄 톰슨의 주도하에 개발된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AT&T에서 개발한 운영체제가 유닉스인데, 유닉스의 시스템은 90% 이상이 C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닉스는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유닉스 시스템은 크게 커널, 셀, 파일 시스템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요거 초기에는 요거 했고 요거는 잘못된 거 요것만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5번 다음 중 2D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자 2D 그래픽 소프트웨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포토샵, 페인터, 일러스트레이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D 그래픽 소프트웨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요즘에 버전업이 많이 되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3D 관련된 기능? 뭐, 약간의 이렇게 툴 중에서 살짝 3D 기능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전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는 없고요. 2D지만 3D 기능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헷갈리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써봤는데 3D도 있는데 라고 하지만 그냥 2D 전문용이고요. 3D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트라타 스튜디오 프로 얘가 3D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르시는 거는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3D Max, 3D 프로, 뭐 스튜디오 프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3D 관련된 소프트웨어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96번 비트맵 이미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비트맵 이미지. 자, 우리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벡터와 비트맵이 있었어요. 거기서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자, 비트맵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픽셀. 픽셀 떼놓으면 안 됩니다. 비트맵과 픽셀 연결해서 항상 세트를 묶어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자, 깊이 있는 색조. 픽셀이니까 하나하나, 픽셀 하나하나마다 색깔 다 담을 수 있어요. 깊이 있는 색조, 부드러운 질감 표현, 이런 것들 가능하다는 거.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출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크기. 압축을 통해 해상도와 파일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해상도 되게 중요하죠. 베지어 곡선에 오브젝트를 구성한다. 베지어 곡선, 땡! 베지어 곡선은 벡터 기반이에요, 벡터. 그래서 우리 꼭지점, 꼭지점 이런 것들 얘기했죠. 직선이지만 곡선, 동그라미 같은 거. 포인터, 포인터, 포인터 얘를 연결하는 거 그걸 베지어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7번은 벡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벡터 이미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에 대한 문제예요. 선과 면이 깔끔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깔끔하고 정갈하다. 다양한 질감과 사실적인 효과의 연출이 가능하다. 질감 표현 할수 없죠. 이렇게 도형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질감 표현이나 이런 걸 하려면 비트맵으로 해야 되죠. 글자, 로고, 캐릭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캐릭터 작업, 글자, 타이포그래피, 심볼, 로고 작업할 때는 벡터로 쓴다. 축소, 확대에도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축소 확대 아주 좋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9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번은 24비트 컬러 중에서 정해진 256컬러의 컬러표를 사용하는 컬러 시스템은? 자, 24비트 컬러 중에서 256컬러의 컬러표만 그 이하로만 저장해서 쓰는 컬러 시스템. 을 활용하는 칼라 모드. 이거 전에 칼라 모드 할때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인덱스 칼라 모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이미지 받았더니 포토샵에서 받아서 뭔가 수정을 했더니 레이어에 인덱스 모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뭔가 효과를 줬더니 뭔가 삥 경고창이 뜨면서 뭔가 적용이 안 돼. 그리고 뭐 필터나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돼. 왜 그러냐면 256 칼라 한정으로 뭔가 저장이 세팅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인덱스 칼라 모드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인덱스 칼라 모드는 칼라 수치를 설정해서 최대가 256 칼라. 뭐더 수치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인덱스 칼라 모드로 설정한다. 이거 컬러 시스템 설정을 인덱스 칼라 모드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9번 문제. 다음 HSB 칼라 모드. HSB 칼라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HSB 칼라 모드. 요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겠죠? 요거 HSB. 휴가 뭐예요? 색상. S, saturation. 채도. B, brightness. 명도. 그래서 얘 합쳐서 세 개. 3속성. 3개 3속성. 색상, 명도, 채도 우리 얘기했던 3개 3속성에 가지고서 칼라 모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채도는 색의 강도 또는 순수한 정도를 나타낸다. 색상, 채도, 명도에 의해서 색을 표현한다. 맞지요? 명도는 0%는 흰색이고, 명도 100%는 순수한 검정이다. 좀 애매하죠? 색상은 일반적 색채계에서 360도 단계로 표현한다. 우리 요색 표현 반응 방식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도 100이 흰색, 명도 0이 검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HSB는 색의 3속성으로, 그래서 색의 3속성이 되게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HSB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의 탁함, 뭐 선명함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야 될 때, 톤을 맞춰서 뭔가 작업해야 될 때는 HSB 모드로 작업해서 톤을 일률적으로 뭔가 맞춰서 시리즈 작업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작업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컬러 모드를 HSB 모드로 맞춰서 작업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자, 2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해상도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 해상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한 이미지의 해상도는 측정 단위당 픽셀 수를 의미한다. 측정 단위당, 보통 측정 단위를 보통 인치로 많이 하죠. 인치당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PPI라는 말과 DPI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모니터 상으로 봤을 때는 DPPI란 말, 픽셀 퍼 인치, 출력용으로 얘기할 때는 DPI, 도트 퍼 인치. 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느냐, 이걸 얘기하죠. 측정 단위나 픽셀의 수를 가지고서 얘기할 때 우리 해상도, 수치 단위로 얘기합니다. 비트 해상도는 각 픽셀에 저장되는 색 적보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픽셀 수만 많다고 해서 좋은 이미지 해상도가 아니라 이 픽셀 하나가
얼마나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소수만 많다고 해서 좋은 카메라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픽셀을 갖고 얼마나 많은 색상을 담느냐. 픽셀이 뭐 100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100만 개의 픽셀이 12가지 컬러만 담을 수 있느냐. 100만 개의 뭐 색상수를 담냐? 다르겠죠. 그러니까 큰 사진을 얻을 수 있긴 얻을 수 있지만 색상을 표현하는 능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카메라로 찍으면 색상이 되게 예쁘고 다양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카메라로 찍으면 왠지 색상이 되게 또렷하지 않고 색상이 약간 칙칙하게 나오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 하나하나 픽셀이 얼마나 많은 색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 무조건 픽셀이 많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이뭐 핸드폰 카메라나 뭐 이런 거에 능력이 좋다 나쁘다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해상도로 스캔하면 데이터 크기도 커진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픽셀 수가 커지면 당연히 데이터 수가 커진다는 거니까. 모니터 해상도는 보통 72dpi이고 고해상도 이미지인 경우 모니터 해상도를 수시로 변경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모니터 해상도는 얘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해상도 이미지 작업할 때는 모니터 해상도를 수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단위 자체, 그 수치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모니터 해상도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할 때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저해상도는 72, 고해상도는 300 정도 놓고 쓰는데, 웹용은 72, 인쇄용은 300, 요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01번. 톱니 모양의 우둘투둘한 비트맵 이미지의 가장자리 픽셀들을 주변 색상과 혼합한 중간 색상을 넣어서 매끄럽게 처리하는 방식. 이렇게. 픽셀이 이렇게 계단처럼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선을 작업할 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두둑두둑두둑두둑 계단처럼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중간 색상을 넣어서 부드럽게 보이게끔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안티엘리어싱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픽셀이 워낙 1인치당 72개, 최소한 72개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워낙 작은 사이즈라서 잘안 보여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이게 1인치당 72가 아주 작거든요. 우리는 잘안 보이지만 얘가 미세하게 중간중간 색이 있어서 부드러운 곡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 그걸 안티엘리어싱이라 부른다. 이거 중요해요. 202번. 온라인 전송을 위한 압축 파일로, 온라인용 압축 파일이에요. 용량이 적고, 투명도도 주고, 인터레이스, 어떤 사진 이미지를 불러올 때, 위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이미지를 이렇게 로딩하는 게 아니라, 뿌에다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거. 그게 인터레이스 기능인데, 그런 기능과 애니메이션, 한 컷에서 첫 번째 컷은 세 장에 9,000원 하고, 그 다음 컷에 사진이, 뭐, 티셔츠 사진이 짠 나오고, 그 다음 컷에 와가 민박 이런 컷이 있는데, 그게 한 컷에서 계속 껌뻑껌뻑껌뻑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카카오톡 보면은 GIF 애니메이션, 아, GIF 벌써 안 돼. 이렇게, 뭐랄까, 이모티콘 같은 거,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 많이 보셨잖아요. 이모티콘. 이모티콘들도 보면은 움직이는 이모티콘, 이렇게 몇개 컷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포맷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포맷이 GIF예요. GIF. GIF의 특징이 바로 뭐냐? 배경을 투명하게. 만약에 이런 옷 사진 있다. 배경을 투명하게 해서 옷만 가지고 오고 싶다. 배경 잘라서 이것만 딱 올려서 쓰고 싶다. 배경 투명하게 이미지 부를 때 투명하게
이렇게 뿌에다가 점점점 선명해지는 효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처럼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경우, 특히 지금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이 느린 경우, 해외여행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은 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많이 겪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이미지 같은 거 받을 때 느리게 느리게 이렇게 받아진 경우인데, 뿌에다가 점점 이렇게 선명해지면 받는 심리적인 느낌이 훨씬 더 빠르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뭔가 그래도 뿌옇게, 아, 여기 이미지가 있구나. 나중에 이런 이미지가 받아지겠구나. 그 심리적으로 뭔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터레이스 효과가 있으면, 그럼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좀더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효과들. 그리고 아까처럼 GIF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이라든지 쇼핑몰 같은 데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여러 컷들 막 돌아가면서 막 보여지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GIF 애니메이션, GIF 포맷이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3번 문제로 넘어가면, 하이퍼텍스트 기능과 전자 목적 기능을 제공하고 인쇄 상태 그대로를 컴퓨터에서 보여주므로 전자책, 우리 전자책 요즘 많죠? 디지털 출판에 적합한 파일 포맷. 요즘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PDF 포맷. 요즘 거의 대부분의 전자책 이북이라고 부르는 거. 이북으로 지원하는 것들 되게 많죠, 요즘에. 그래서 PDF 전자 문서. 이 PDF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출판, 전자책 하면 PDF 포맷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204번. 잡지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쿠어크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진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 스캐너를 이용해서 사진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포토샵으로 수정하고 저장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이미지 파일 포맷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쿼크 익스프레스를 쓴다는 거는 편집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 편집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거고, 얘를 사진 이미지를 갖고 썼고요. 얘에다가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가지고서 인쇄를 한다는 거예요. 인쇄를 해서 분판을 할 거라는 겁니다. 분판. 분판은 C, M, Y, K로 분판한다는 뜻이에요. 자, 분판할 수 있는 포맷. 분판할 수 있는 포맷을 고르라는 건데, 여기서 분판할 수 있는 포맷, 뭐가 있냐면, EPS예요. 만약에 여기서 뭐 PDF가 등장한다면, 요즘에는 PDF로 바로 인쇄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PDF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EPS를 골라주셔야 돼요. EPS. EPS 분판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포맷으로 골라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포토샵에서의 레이어와 알파 채널 등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포맷. 포토샵에서 레이어, 알파 채널,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 텍스트, 뭐 스마트, 뭐가 있을까요? 뭐였나? 요즘에는 뭐 다양한, 포토샵에는 요즘에 워낙 다양한 기능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런 모든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포맷, 포토샵에는 원본 포맷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포토샵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포맷, PSD 포맷이에요. 얘가 있어야지 JPG도 만들 수 있고, GIF 뭐, 얘다 만들 수 있어요. PSD 포맷. 레이어, 알파 채널, 텍스트, 뭐, 요즘에 스마트 필터,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저장할 수 있는 포맷, PSD 포맷. 일러스트에서의 레이어 뭐 이런 거다 저장할 수 있는 포맷, AI 포맷이죠. 그래서 이런 포맷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06번 문제. 다음 중 픽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픽셀의 설명 틀린 것.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맞지요? 종횡으로 많은 수의 픽셀이 모여 문자 또는 그림을 형성한다. 픽셀은 각각의 위치값을 가진다. 픽셀은 색에 따라 다양한 크기를 가진다? 아니, 픽셀은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항상 그 크기 그대로.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나
그렇게 고정되어 있고 개수에 따라서 용량이나 사이 전체 문서의 사이즈가 정해지는 겁니다. 4번. 207번.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벡터 프로그램 중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아도비사에서 만든 드로잉 프로그램이다. 맞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요. 답이 딱두 회사를 바로 물어보고 있네요. 얘가 맞으니까 얘는 당연히 아니겠지요. 로고 및 심플 디자인에 많이 쓰인다. 포토샵과 더불어 2D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다. 이거 정확하게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이 확실히 맞으니까 2번. 208번 문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두 오브젝트 간의 색채 및 모양의 단계적 변화를 위한 명령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툴의 세부적인 명령을 묻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실기를 좀 해보신 분들은 그냥 거저먹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오브젝트 간의 색채 및 모양이 변경이 되는 것,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블렌드. 색이 점층적으로 변하는 거죠. 노란색에서 뭐 빨간색으로 변해라. 블렌딩 모드 뭐 그런 거죠. 블렌딩 기능 같은 거. 아니면 삼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모양이 변한다든지 이런 거 블렌드 기능입니다. 그걸 조금 연습해 보셨던 분들은 그냥 쉽게 찾아서 체크해 볼수 있는 기능이에요.